지난 밤사이 강한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많이 놀라셨죠. 밤사이 1시간 최다 강수량 광주와 광양에서는 50mm 안팎을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6월 극값을 경신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와 광주에 근접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정체전선 상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동부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수 있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 들어서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소나기로 인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또다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천둥과 번개, 또 돌풍과 우박도 함께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오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 예상 됩니다. 무안의 낮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구리의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비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